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, 내가 사는 이야기,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, 소울과 함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, 소울입니다. 오늘은 이전 방송에서 못다한 맨발 걷기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맨발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숲의 한길을 맡으며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놓은 곳을 보면 황토길이 많은 것 같거든요.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황토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어싱을 할 때 황토를 밟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. 황토는 음이온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래요. 네, 맞습니다.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하네요. 아, 네, 그렇군요. 황토는 색깔도 예쁘지만 밟으면 촉감도 좋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? 울산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맨발길 활성화 관련 조례안까지 제정 중에 있는데요.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걸 보면 맨발 걷기가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와, 조례까지 만들어지다니요. 아,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네. 정말 울산 지역 곳곳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네.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? 경쟁적으로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. 아, 그럼 우리 소울팀 중에 혹시 맨발 걷기 해보신 분 있을까요? 처음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써니님? 네, 저는 주위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, 걷기를. 아, 뭐 맨발 걷기 해보니까 조금 몸에 변화는 있던가요? 네, 저는 발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것 같고요. 아, 발의 균형. 그리고 뭐 혈액순환이 일단 좋고요. 네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해소돼서 맑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요즘 안 그래도 써니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걱정이었는데 맨발 걷기로 네. 풀고 계셨네요. 네. 아, 뭉치님은 그럼 어떻게 맨발 걷기 요즘 좀 하고 계시죠? 아, 저는 지난 방송, 우리 소울 방송을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네, 여러분들이 워낙 맨발 걷기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발을 벗고, 발을 벗고? 양말을 벗고. 양말을 벗고. 네. 걸어보았습니다. 아직 그 몸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은 없고요.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. 아, 그러시구나. 아, 맨발 걷기 초보라서 아직 체감되는 건 없지만 일단은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렇게 숲속 길을 걸으니까 새들도 짹짹거리고 뭐 그냥 푸릇푸릇한 나무들을 보면서 걸으니까 기분은 엄청 좋았어요. 저는 그 작년 겨울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는데 그 제가 작년에 무릎 수술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재활에 좋다고 해서 그 또 다른 지인분이 적극 추천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10분도 못 걸었어요. 못 걸었는데 이 맨발 걷기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좀 재활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계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겨울에만 잠깐 쉬고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무릎은 좋아지신 거죠? 그래서? 네, 진짜 많이 좋아졌고. 재활의 효과가 있네요. 네.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소진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신발 벗어 던지고 양말 벗어 던지고 숲속에서 새소리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커뮤니티 뭐 동호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뭐 동호회 가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맨발 걷기는 뭐 좀 나를 내려놓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럿이 갈 땐 또 여럿이 가고 혼자서 걸을 때 그런 것들이 힐링이 되게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정신적인 그런 것들. 나만의 시간을 숲속에서 갖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이제 혼자 걸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도 걷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맨발 걷기 지금 진짜 전국적인 붐인데 어떻게 하면 200배를 즐길 수 있을까요? 그럼 무디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이 맨발 걷기 즐기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약간 물기가 있는 흙을 걸을 때 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아, 물기가 있는 거. 뭔가 촉촉하죠. 네, 촉촉하죠. 네.
그리고 해변에 모래밭을 걷는 것도 예, 좋다고 해요. 와. 이게 해변에 모래밭 이게 보들보들하고 네.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 모래가 고운 모래니까 또 땅하고는 또 다른 지압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바닷가에는 또 이게 바닷물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바닷물하고 모래 이렇게 같이 걸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촉촉하고 부드러운 네. 일석이조. 맞아요. 그리고 따뜻할 때 햇볕이 있을 때 걷는 것이 또 좋다고 해요. 아, 그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. 왜냐하면 겨울에 진짜 맨발 걷기 빠져가지고 겨울에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게 땅의 기운이 그쵸, 차갑잖아요, 겨울은. 근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저는 발도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. 전혀 발에서 열이 안 나고. 아, 땅이 차니까. 네, 계속 더 발 시렵고 진짜 동상 걸릴 것 같은. 그래서 따뜻할 때 하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런 그런 게 있었군요. 네. 아,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고 천천히 이제 걷는 것이 좋다고 맞아요. 해요. 이게 또 연관이 이렇게 또 있는 거군요. 그리고 이제 또 손바닥으로 하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. 아, 손바닥이 하늘로 이렇게. 아, 하늘의 기운을 받으면서 뭔가 진짜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. 그 포즈가. 아, 그렇게 또 하면 2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열풍이 불면서 울산에 그 맨발 걷기 조성된 곳이 진짜 많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울산의 제1의 맨발 걷기 성지로 항방산을 꼽거든요.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항방산이거든요. 네. 네. 항방산은 자연 그대로의 항토길이에요.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항토를 뿌려서 만든 곳이 아니라서 진짜 가면 새소리 들리고 계절마다 뭐 꽃도 피고 진짜 6월 같은 경우에는 밤꽃이 피잖아요. 밤꽃이요? 네. 네. 밤꽃이 향이 되게 그윽하거든요. 밤꽃? 밤. 밤꽃? 네. 항방산에 밤나무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밤향기 맡으면서 바람이 설랑설랑 이렇게 불어올 때 걸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도 있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맨발 걷기 성지가 되지 않았나 그쵸, 싶거든요. 너무 유명해졌죠. 네. 그 처음에 다닐 때 진짜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막 주차장도 없고 뭐 그런 뭐 유명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아진 그런 것도 있네요. 그렇죠. 근데 황방산 네. 진짜 맨발 걷기에 거의 시초 아닌가요? 맞아요. 항방산이? 네.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또 공영 TV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좋은 점 이런 거 방영하면서 항방산이 소개가 됐거든요.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네. 더 유명해졌네요. 네. 그래서 전국에서 막 그 오시더라고요. 그만큼 또 좋으니까 또 계속 오고 또 오고 네, 그러시는 맞아요. 거겠죠? 자연 그대로라서 그 코스도 다양해가지고 또 코스별로 찾아다니는 그런 재미도 또 있는 곳이라서 네네네.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써니님 혹시 어디 다녀보셨어요? 네, 저는 울산 대공원 안에 있는 메타세카이어를 가보았는데요. 아, 메타세카이어. 거기에는 처음엔 중간에 발 씻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입구에도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메타세카이어는 이제 높이가 아주 쭉 뻗어서 메타세카이어 길이 쭉 되어 있는데 정말 그 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거기는 가을에 가면 진짜 멋지겠는데요. 그리고 휴식 공간에 벤치와 그네도 설치되어 있어서 한번 타보시는 것도 그네까지 자녀들 데리고 같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이네 대공원은. 그럼 우리 그 뭉치님은 뭐 이제 네. 한번 가보셨다고 한 했는데 번, 네, 제가 한번 가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장소는요 울산 북구에 있는 신천공원 손숲입니다. 어딘가 하면요. 울산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끼고 있고 그리고 호계성당 옆 길로 올라가면 어딘지 알겠어요. 네. 바로 그곳. 거기를 제가 다녀왔는데요. 여기는 이제 솔숲이다 보니까 거기 산책로를 한 1.3km 정도를 이제 맨발 산책로로 만들어 놨는데요. 주변에 저는 처음에 생각을 그냥 공원 한쪽에 맨발 걷기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고 찾아갔는데 네. 보니까 숲 안에 이제 길을 맞아요. 만들어 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생각보다 더 좋았고 정말 그 새 짹짹짹 그리고 그
향기, 그 바람의 솔향기. 향기, 그런 것들이 약간 오감을 조금 자극해주는 그런 것 자체가 또 좋았고,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처음이잖아요. 네. 이렇게 맨발 걷기에 그 느낌을 저는 이렇게 포근포근 푹신푹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말을 벗었거든요. 네. 생각보다 딱딱한 거예요. 아직 추워서 그런가? 아직은 추워요. 아직 조금 쌀쌀해서 그런가요? 그래서 그 느낌이 첫 느낌이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닌데 하는 약간의 실망이 있었지만 날이 조금 차서 그랬었나 봐요. 날이 풀리면 조금 더 포근한 감촉을 느낄 수 있겠죠? 그러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아,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과 그다음에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신발장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그 관리자분도 계셔서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잘 청소도 하고 계시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집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자주 좀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주 가면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그리고 또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지금 조성하고 있는 울산 숲이 있잖아요. 아, 네. 울산 숲도 가까이 있죠. 네. 울산 숲에도 맨발 걷기 황토길이 조성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. 아, 거기도 있어요? 황토길이? 있는데 그 엘리야 병원?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길이는 좀 짧지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내서 가봤거든요. 춥지만. 근데 가서 진짜 완전 실망하고 돌아왔거든요. 왜요? 그게 조성은 해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황토는 황토인데 완전 울퉁불퉁 해서 신발을 신고 걷기에도 힘든 그런 황토길이었거든요. 그리고 세족장도 없었고. 세족장이 없으면 좀 힘들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세족장이 없으면 뭐 없다라는 그런 안내라도 안내판도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을 텐데 그런 안내도 없었고 해서 좀 실망을 하고 왔어요. 과감히 양말을 벗고 들어갔는데 세족장이 없어서 어떻게 오셨어요? 없을 것 같았어요. 느낌적으로.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북구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배려가 약간 늦더라고요. 그래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닦는 그거를 준비를 하셨네요. 다행입니다. 네, 가지고 가서 하지만 진짜 실망하면서 발을 닦고 역시 이러면서 네,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울산 숲은 진짜 그게 나무가 우거지고 하면 그 뭐 기후 대응 도시 숲이잖아요.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 그 무디님은 혹시 다녀본 길이 있을까요? 아니요, 저는 아직 다녀보지는 못해서. 나중에 한번 이제 가보고 싶은 곳은 있어요. 아, 어디예요? 그 일산지에 보니까 그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이왕 좀 걸어볼 거지. 바다를 보면서 좀 걸어보면 어떨까?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걸음도 약간 좀 기분이 좀 또 다를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좀 즐기는 방법 중에 맞아요. 그 일산지는 그 출렁다리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출렁다리도 보면 그래서 야경 밤에도 걸어도 좋을 맞아요, 것 같고 근데 한여름은 좀 발이 많이 뜨거울 것 같은 뜨겁죠. 네. 네, 울산에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태화강 국가정원 은하숲길에도 지금 황토길이 만들어져 있고요. 네, 그리고 남구 태화강 둔치 유채꽃 단지거든요. 여기에도 지금은 걸으면 좋아요. 거기는 그 그늘이 없어서 지금 좀 걸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곳은 좀 그늘이 있어서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울주에도 있어요. 뭐 간절곶, 선바위에도 조성을 하고 있고 울주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뭐 동네마다 하나씩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된 것도 있었고요. 네, 그리고 대왕암, 술도 쪽에도 뭐 조성이 뭐 되고 있는 것 같고 유명한 관광지는 다 생기네요. 네. 그런 거 보니까 필수적인 붐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포산, 뭐 마골산, 남목 옥육천에도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곳곳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이제 바로
문 밖에 나가면 이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다 생길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맨발 걷기는 참 좋기는 한데 우리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서 걸어야 될까요? 네.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했을 때 조금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. 일단 겨울에는 땅이 너무 차가워요. 그래서 맞아요. 너무 추우니까 동상 걸릴 염려도 있고 또 저체온증의 우려도 있으니까 너무 추울 때는 맨발 걷기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, 또 그리고, 반대로 너무 더울 때 여름 땡볕에 이렇게 다니게 되면 뭐 화상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를 제외하고 날 좋을 때 다니시면 더 좋겠죠. 네, 그리고 또 요즘 반려견 데리고 많이 다니시니까 이렇게 맨발 걷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맨발로 다니는 길이니까 반려견들은 조금 같이 하지 않으시는 맞아요.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. 또 혼자 자기만의 흥에 취해서 음악소리도 너무 크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요. 그런 사람들 진짜. 네,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나만의 힐링의 장소로 또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이어폰, 게 좋겠죠? 이어폰 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어폰으로 조용히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또 혹시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맨발로 걷다 보면 네, 세균에 오염돼서 네.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맨발 걷기를 안 하시고 상처가 다 낫고 나면 하시는 게 좋겠죠.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안전하고 뭐 재밌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거 맨발 걷기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맨발 걷기는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. 개인별로 맨발 걷기를 즐기는 방법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모두가 이런 에티켓에 대한 생각을 하며 최고의 힐링 효과를 누리며 함께하는 맨발 걷기가 되길 바라봅니다. 저희 소울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